In the history of sports and in our winning is everything culture. 자, 스포츠의 역사에서, 그지? 그리고 in our winning is everything culture. 승리가 모든 것이다. 승리가 다야. 승리만이 최고야 라는 문화 속에서 I'm not aware of anyone. 자, be aware of는 꼭 알아두세요. 뭐라고? Be aware of. 너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응? 필기를 하는 게 네 지식이 되는 거야. 자, I'm not aware of. Be aware of는 알다고. Not aware of 하니까 알지? 못한다. 어떤 사람도. Who? Ever won every game. 자, 근데 그 사람이 ever won, 지금까지 won, 이긴 사람이야. Every game, 모든 게임. Okay? Or every event, 모든 경기를. Or every championship, 모든 championship을. 근데 문장이 쭉 가다가 주어 동사가 딱 나왔지? 그치? 대시 생략됐지. 그치? 근데 대시 championship을 꾸며주고 뒤에 뭐가 있어? 주어가 있으니까 얘는 목적격이겠지. 모든 챔피언십인데 that 그 챔피언십을 위해서 for that for the 챔피언십이 되는 거야. for가 어디에 걸리는 거야? that가 챔피언십에 걸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or which로 바꿔줘도 돼. 뭐로? for which. 그것을 위해서 they competed. 그들이 뭐한 경쟁을 했던 경기를 했던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나 다 이겼던 사람은 나는 알지? 못한다 말이지? 그치? Roger Federer, the greatest, great tennis player. Roger Federer는 위대한 테니스 선수인데 who? 근데 그 사람이 some call the greatest of all time. 근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이야 여기서 페더러는 위대한 테니스 선수야. 근데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을이야. 그 사람이 뒤에 뭐가 있어? 주어잖아. 그러니까 뭐로 해석해야 돼? 그 사람을 이건 목적격이야. 누군가가 콜 뭐인 거야? 부른 거지. 뭐라고? 가장 위대한 가장 위대하다고 불렀단 말. Of all time. 역대. 오케이? 역대 가장 위대하다고 불렀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페드를 꾸며준 거야. 그지? 자, 야, 이런 게 문법이야. 뭐, 굳이 책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게 실제 문법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몇 개 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페더러는 has won a record 17 Grand Slam titles. 자, 페더러는 has won 하니까 봐. 우승한 거지? 따낸 거지? 기록적인 17번의 Grand Slam 타이틀을 따냈어. Grand Slam이 뭐, 뭔지 알지? 4개 주요 대회를 다 우승하는 게 Grand Slam이지? 테니스에서는 영국 오픈, 프랑스 오픈, 호주 오픈, 미국 오픈. 예. 뭐 테니스도 그렇고 골프도 무슨 오픈, 무슨 오픈, 무슨 오픈 다 하면 Grand Slam이야. Yet he has competed in more than 60 Grand Slam events. 그러나 그는 has competed. 뭐 했어? 참여했어. 아니 경쟁했어. 경기를 했어. In more than 60. 60개가 넘는 Grand Slam 대회들에서. 그러면 결국 얘도 60개 중에 몇 개? 17개만 우승을 한 거지. 그지? 물론 대단하지만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고 한 대회도 우승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지? 얘는 1년에 4번 다 그냥 우승한 게 17번이란 말. 그러므로 perhaps the greatest tennis player ever failed more than two-thirds of the game. 그러므로 아마도 가장 위대한 테니스 선수가 ever failed. 지금까지 뭐 했단 말이야? 실패했단 말이야. 그지? More than two-thirds of the time. 자, 3분의 2의 시간을 실패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60번 중에 몇 번 우승했으니까? 17번. While we don't think of him as a failure. 자, while은 뭐뭐인 반면에. 그리고 뭐뭐인 반면에.
We don't think of him. 우리가 think of A as B. A를 뭐로 생각하다? B로 여기다. 뭐라고? A를 B로 여기다. 자, 이거 consider 중요하다고 했어. Consider A, B. A를 뭐라고 여기다? B로 여기다. 자, 여기는 as가 들어가도 되고요. to be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어. 자, 얘 consider를 기준으로 find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거야. 자, think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believe A, B. 이거 다 뭘까? A를 B라고 여기다. 자, 여기는 중간에 to be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얘네다. 여기도 자, consider는 전천으로 다 쓴다는 말이. 오케이? 자, 그런데 regard A as B. 얘는 꼭 뭐를 쓴다? as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꼭 as를 쓰는 게 뭐냐면 recognize A as B. 인식하다. 뭐 이런 거. A를 B라고 인식하다.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또 계속 있어요, 이거. Describe. Describe는 묘사하다. 뭐다? A as B. 자, 요렇게 A B A as B A to B B 이렇게 자, 되는 것들 요거 알아둬야 돼. 이런 거를 인지 동사라고 해. 뭐라고? 뭐를 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여기서 뭐라다? 뭐라고 한다? 인지 동사라고 한다. 자, 일단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consider A B랑 find A B think A B believe A B 다 뭐다? A를 뭐라고 믿다? B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what we don't think of him as a failure. 우리는 그를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 Think of A as B라고 그랬어. 뭐라고? Think of A as B. 그냥 think는 A, B고. 오케이? 하나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but rather as a champion. 뭐라고 생각해? 챔피언이라고 생각한다. The plain fact is, 그, plain 하면 뭐야? 보통의 사실은 is, he failed much more than he succeeded on this measure. 자, 그는 실패했단 말이야. More than he succeeded. 그가 뭐한 것보다? 뭐한 것보다? 성공한 것보다. On this measure 하면은 이러한 측정 방식으로 이런 뜻이야. 오케이? 이런 면에서는 And that's generally the way things are for everyone. 자, that's generally the way 방식이야. Things are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 for everyone 모두로야. 그러니까 that's generally the way 이건 방식이다. 이제 어떤 것들이 are for 누구로 의한 그러니까 뭐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방식이란 말이야. 오케이? Failures precede success. 실패는 precede 뭐 한다? 앞선다. 뭐를? 성공을. 뭐를 앞선다고? 성공을. Simply accept that failure is part of the process. 자,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 The failure 뭐를? 그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is part 뭐다? 일부이다. The process. 뭐의 일부? 그 과정에. And get on with it. 그리고 그것을 뭐하라? 뭐해라? 즐겨라 말이. 오케이? 받아들여라. 오케이? 자, get on with it이 뭐라고?
그냥 계속해 나가는 거야. 예? 진행해라. 빨리 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선 그냥 계속해 나가라. 25번 보자. 두 번째 소설이 텔레비전 영화로 제작되었다. Her second novel was published in 1995 and was made into a television movie. 이렇게 됐네? 그지? 다음에 Daily News라는 지역신문에 단편 소설을 기고하였다. Local newspaper 나왔네. 자, 맞나? 아, the newspaper administration. 자, Jacqueline Onassis는 took note of the short stories. 자, 어떤 took note 보니까 뭐야? 뭐 단편 소설이지? 단편 소설을 썼는데 that West had been submitting. 자, 그 사람이 어디에 서비트했어? Daily News에, 그지? Local paper에. 첫 소설이 평론가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Heroes can kind of, 우리 있나? Her first novel, The Living Is Living Is Easy, published 여기 그지? In 1945, received positive response. 뭐를 봤대? 긍정적인 반응들을 받았지, 그지? 답은 3번. 자, 어법상 틀린 거. 자, 여긴 R이 있는 거는 어디에서 해야 되나? 아니, R를 There is there는 뭐로 결정해? There is냐, there are냐는 어디서 결정하냐? 뒤에서지. 그럼 뒤에가 Plenty of devices 몇 개? 여러 개니까 이건 뭐 해야 돼? R이 맞지? 그지? 그 다음에 improved consumer consciousness, 향상되어진 소비자의 물에 대한 의식이 may be the cheapest way, 가장 값이 싼 방법일까요? To save, 와는 구하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자 More than 25 models of high efficiency toilets are 여기 뭐가 있어? 동사 있지? 그 다음에 some of them use 뭐 있어? 동사 있지? 그지? 근데 지금 문장이 하나 몇 개? 두 개지. 문장이 두 개인데 동사가 몇 개? 그리고 여기가 두 이 문장과 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여기다 뭐를 써줘야 돼? and를 써줘야지. 그치? 35 모델의 high efficiency toilet. 뭘 되니까 35개의 모델들의 고효율의 토일렛들, 화장실들이 are on the US market today. 어디 있대? 미국 마켓에? 있대. And 그리고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 몇몇 개는 이 모델들 중에 35개 이상의 모델 중에 몇몇 개는 use less than 1.3 gallons per flush. 자, 1.3 gallon less than이니까 이하를 사용한대. per 뭐뭐당 flush 뭐뭐 하는 당 물 한번 flush는 물을 변기에 물을 내리다 이걸 뜻이야. 아니면 변기에 물을 내리는 거. 그지? 근데 지금 문장이 두 개인데 뭐가 없어? 엔드가 없지. 자, 그리고 뒤에 지금 어디에 여기 써 있어? 댐에. 자, 이런 문제는 엄청 단골로 나오는 문제야. 알겠지?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엔드를 써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엔드하고 댐하고 섞어주면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접속사랑 목적어 혹은 접속사랑 주어랑 같이 섞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관계대명사로 하는 거야. 뭐라고? 자, 문장이 컴마로 딱 연결되어 있고 이시나 댐 이런 거에 밑줄이 거 있으면
그거를 뭐로 바꿔주면 된다? 관계대명사로 바꿔주면 돼. And some of them을 뭐로 바꿔줘야 돼? Some of 관계대명사 뭐야? Which. 오케이?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이해 갔음? 자, 그러면 officially ly 붙어 있는 거는 뭐랑 구분하라는 거야? 부사냐? 형용사냐? 형용사 하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가 오든지 앞에 be 동사나 그지? 뭐 이 형식 동사들이 와야 되지, 그지? 근데 여기서는 appliances 뭐 가전 뭐 가구들 이런 것들이 approved 뭐야? 증명되어진다. 자,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뭐에 맞겠어? 부사야 되겠지, 그지? 자, more이 오고 여기 2분이 왔네. 이건 뭐야? 비교급을 뭐 하는 거야? 그지? 아, 뭐뭐 있지? even more still a lot 이런 애들, 그지? far 그지? 이런 애들. These machines use 이 기계들은 사용해요. Up to는 뭐뭐까지 이거야. 50% less water. 50% 더 적은 물을 사용하지. 그지? Than older models. 뭐보다? 오래된 모델들보다. 오케이? Feeling and emotion are crucial for everyday decision making. 감 느낌과 감정은 are crucial. crucial하다는 건 뭐야? 중요하다야. 뭐라고? 결정적이야. 중요해. For everyday decision making. For 뭐에 있어서? 매일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Okay? The neuroscientist 신경학 과학자인 안토니오 다미지오는 studied people 사람들 연구했어. Who?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 얘가 주어니까 얘가 동사니까 앞에 게 주어 역할 해야 되겠지? Perfectly normal. 자, 완벽히 정상이야.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except for는 뭐뭐를 제외하고야. 자, brain injuries. 뭐를 제외하고는? 두뇌의 부상. That. 근데 그 부상이 damaged. 왜 했을까? 손상을 준 부상이야. Their emotional systems. 뭐를? 그들의 감정적인 체계. 그치? 그러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고장난 사람들을 뭐 했단 말이야? 연구했지? 감정을 느끼는 게 고장난 사람들을 뭐 했다? 연구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y were able to, unable to, to make decisions or function effectively in the world. 자, 뭔가 고장 났으니까 able이야, unable이야? unable이겠지, 그치? 걔네들은 were unable to make decision. decision을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 왜냐하면 feeling이나 emotion이 뭐 했기 때문에 crucial, 뭐인 거야? 결정적이지, 뭐에 있어서? decision making에 있어서, 그치? 자, 그 다음에 function 하면은 기능하다 이런 거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make decision이나 function을 할 수 없었단 말이야. effectively, 효율적으로 in the world, 세상에서. while they could describe exactly how they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why는 뭐뭐 하는 반면에 이거야. 걔네들은 could describe, 뭐 할 수 있었어? 묘사할 수 있었지? exactly, 정확하게. how they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어떻게 의주동이야. 뭐라고? 의주동. 걔네들이 어떻게 should have been functioning 작동을 했어야 했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묘사하는 할 수 있었던 반면에 they couldn't determine where to live. 그들은 뭐 할 수 없었어? determine 하면은 결심하다, 결정하다. 그들은 결정할 수 없었어요. Where to live, 어디서 살지, what to eat, 무엇을 먹을지, and what products to buy and use, 어떤 상품을 사고 뭐 할지, 살지, 사용할지를 몰랐대.
어쨌든 결정하는 법을 몰랐다는 얘기지, 그지? This finding, 이러한 연구는 contradicts가 supports가, 근데 뒤에 읽어봐야 되겠지. 그죠? 일반적인 신념과는 뭐랄까? 자, 근데 일반적인 신념이 뭐냐? That 일반적인 신념과는 배치되든지 아니면 뭐 하는 거? 서포트 해주겠지. 반대되든가 아니면 지지해주겠지. 그지? 일반적인 신념. That decision making is the heart of rational, logical thought. 결정이라는 것이 the heart, 중심이라고. 뭐의 중심? 이성적인, 논리적인 생각의 중심이라고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서포트 해주는 거야, 반대되는 거야. 그지? 저 감정이나 정서를 손상 입은 사람들은 뭐를 못 만든다? 뭐를 못 한다? 선택을 못 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일반적인 belief와는 어떻게 되는가? 그렇지, contradict 된다는 얘기지. 자, but common research shows, 그러나 모던이구나, 현대의 연구는 보여준다, that the effective system provides critical. 자, 그러나야 뭐래? 그러나 현대적인 연구는 보여준다, that the effective system provides critical 뭐뭐뭐 to your decision making by helping you make rapid selection between good and bad, reducing the number of things to be considered. 자, effective system, effective는 뭘까? 자, effective는 효율적인이지, 그지? effective는 애정이야, 애정. 뭐라고? 애정 시스템이 provide 뭐 해준다? 제공해 준다. critical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줄까, 간섭을 해줄까? 너의 decision making에 도움을 주겠지, 그지? 이게 애정이라는 거 뭐야? 정서적인 거니까, 그지? by helping you 도움으로써래, 그래. 도움으로써 도움을 주지, 그지? 당연히, 그지? make rapid selection 빠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between good and bad 선과 뭐 악 사이. 자, 그리고 줄여준다, the number of things. 뭐를 줄여줘? 어떤 것들의 숫자. 근데 어떤 것이냐? to be considered. 뭐 되어져야 되는? 고려되어져야 되는. 오케이? 그럼 답은 뭘까? 2번. 2번이지. 자, 이거 이해했어? 자, 이거 독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읽고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독해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안 풀린다는 거는 아무리 독해를 잘해도 앞으로도 계속 못 푼다는 얘기야. 독해를 내가 못해서 못 푼다 하면은 독해력을 높이면 되겠지. 자, 뭐라고 그랬어? 단어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지. 단어는 외우면 되고 독해는 단어를 토대로 연습하면 되는데, 그지? 문제를 다 읽고도 못 푸는 게 제일 문제라고 그랬지. 자, 어쨌든 이것도 연습하면 익숙해지면 할 수는 있어, 그지? 자, 30분은 했니? 자, one time I was at my grandpa Cecil's farm when he was going to pick up a new beagle puppy. 자, 한 번은 내가 grandpa Cecil의 농장에 있었지? When he was going to pick up, 그가 새로운 beagle puppy를 pick up, 가져오려고 할 때. My cousin and I went with him to get the puppy. 내 cousin과 나는 그 puppy를 가지러 그와 함께 갔지, 그지? On the way back to the house, 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we started talking about what to name it. 자, 우리는 말하기 시작했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 What to name him? 그를 뭐라고 할지? 이름을 붙일지, 그지? 그를 뭐라고 이름 붙일지. Grandpa said, 여기서 him은 뭐야? 그를 뭐라 이름 붙일지, 그가 누구야? 뭐야? 퍼피지? 그지?
the bigger puppy지. Grandpa said that we could call him anything we wanted. 우리가 원하는 뭐라도 부를 수 있다고 했지? So we decided to name that dog Blaze. 뭐라고 이름 붙였어? Blaze라고 이름 붙이기로 결정을 했지. Blaze turned out to be a pretty good dog. Blaze는 turned out, 밝혀졌어요. To be 뭐뭐인 것으로. 이제 proved to be도 마찬가지. A pretty good dog. 꽤나 좋은 개인 것으로 밝혀졌어. And he and I got to be good friends. 그와 나는 got to 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런 거. 그분이 오셔서 자 got to be 되게 되었어. 좋은 친구가 as we grow up 우리가 뭐함에 따라 자람에 따라. 여기서 he는 당연히 누구겠어? 퍼피겠지. I look forward to 뭐뭐 하기를 아주 기다리다 이거지. Going 가는 것을 기다렸지. Grandpa의 집에 농장에 each week to see Blaze 얘를 보러 그지? And run grandpa's run around the farm with him 그와 농장 주위를 뛰어다녔지. But one Sunday 그러나 어느 Sunday에 we went to grandpa's 우리는 어디에 갔어? 할아버지의 집에 갔지. And he was gone 그가 어디 갔어? 사라졌지 그지? Grandpa said 여기까지 다 누구야? 그치? Grandpa said a friend of his had liked the dog and he had given him away. 어이? 아닌데? Grandpa 1번이 he and I to be good friends. 가겠어. 자 여기 할아버지 친구 집에 가서 보내잖아요. 그러게.